요즘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에 맞은 굴 수확 작업이 한창입니다. 그런데 지난해 고수온의 여파로 생산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떨어져 어민들의 시름이 깊다고 하는데요. 최영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육지에서 배로 10분 거리에 있는 굴 양식장입니다. 줄을 감아 올리자 어른 주먹만한 굴이 줄줄이 달려 나옵니다. 간단한 손질과 세척 과정을 거친 굴은 금세 배에 한가득 쌓입니다. 한겨울 여수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맞은 굴 수확 작업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. 지난해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에 폐사율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. 조금 전 양식장에서 수확한 굴입니다. 껍데기를 열어보니 이렇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. 아, 힘든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50에서 60% 폐사 났다고 보면 됩니다. 고수온으로 인해서 아마 이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지난해 여수 지역 굴 생산량은 5천 톤, 올해는 15% 줄어든 4,300톤으로 예상됩니다. 게다가 굴 가격까지 하락해 어민들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. 노로바이러스 유행과 소비 위축으로 판매량이 뚝 떨어지면서 지난해 1kg당 16,000원이던 알굴 가격이 올해는 15,000원에 그치고 있습니다.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하여 그 전 국민의 소비 심리 위축으로 굴의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 있어 지금 많은 굴 소비가 필요한 매년 이맘때쯤 남해안 어민들의 든든한 소득원이 됐던 굴. 생산량 감소와 가격 하락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.